자, 유닛 6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자, 들어가죠. remove. salt. 소금을 remove 하다. 뭘까요? re가 again, 다시, back, 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배웠는데요. repeat하면 다시 채우다죠. reoccur는 뒤에 있잖니. 수레가 뒤에 있죠. 그래서 뒤라는 뜻, 다시란 뜻. 여기서 remove는 뒤로 움직여서 없애버리다. 그래서 없애다, 제거하다는 뜻입니다. remove, 됐죠? should입니다. should should be careful. careful는 조심하는, 주의하는. should는 뭘까요? 슈팅 연습을 더 해야 한다.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는 should be careful. should. 자, exchange죠. exchange. exchange. prisoner가 포로, 죄수입니다. 죄수, 포로의 exchange는 뭘까? 밖으로 ex 내놓고 바꾸는 거. 밖으로 내놓고 바꾸니까 교환한다는 뜻이네, 그죠? exchange. 교환. corner는 많이 쓰죠. 건물의 코너 할 때. 자, 책상의 코너 하면 책상의 모서리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구석, 코너, 모퉁이, 이런 뜻이 바로 코너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다 적었나요? 코너. scientific. 자, 사이언스와 관련된 뜻일 텐데 스펠링이 좀 길어질 것 같죠? scientific. 이렇게 scientific. IC 앞에 항상 액센트가 옵니다. scientific. discovery. 발견. 어떤 발견인데? scientific. 과학적인 발견. 왜? science가 뭐니? 과학이죠. 그 다음에 IC가 형용사, 전미사로 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발견, 이렇게 되네요. scientific. 다음, nation. nation is a wealthy nation. 부유한 nation. nation은 뭘까? third world가 제3세계 nation은, 국가란 뜻이네, 국가. 그래서 nation은 국가, 부유한 국가를 wealthy nation. nation. 그 다음, soft, 부드러운 느낌 확 들죠? 어렵지 않네, 이건. soft ice cream, soft cookie, 부드러운 쿠키죠? 부드러운 마가린. 그 다음에 글래스죠. 뭐 이런 게 글래스네. 자, 글래스. 사진이 지금 붙죠? 지금 사진하고 우리 암기법하고 매치가 안 돼서 사진을 다 빼봤어요. 그래서 암기법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사진을 다 넣는다고 생고생했는데 다시 빼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래도 일단 효율적인 걸 찾아야지, 어쩔 수 없죠. 바럴은 병입니다. 바럴. 글래스 바럴은 무슨 병? 앞에서 우리 글래시즈라고 했을 텐데 글래시즈가 안경인데요. ES가 붙어서 안경. EX는 복수를 나타내거든요. 두 개 이상. 그래서 유리 알이 두 개면 안경이 되잖아. 그래서 글래스는 뭐지? 유리네, 유리. 저 유리잔을 나타낼 때도 있죠. 그 다음에 free. choice가 선택이죠. course가 교과목입니다. 교과목 선택. 어떤 교과목 선택? freedom이 자유인데요. free가 자유론에다가 덤이 붙어서 명사가 됐거든요. 그럼 free는 뭘까? 형용사니까. free는 자유로운이란 뜻입니다. 자유론 교과목 선택. 그 다음에 free 두 번째. free ticket. 입장권, 티켓인데 어떤 돈에서 자유로우니까 돈을 내지 않는다는 뜻으로 무료의,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복습 들어가죠. salt, 소금을 remove, 다시 움직여서 제거하고 없애는 거죠. should be careful. careful은 조심하는, 다 지워졌네요. should는 해야 한다. shooting을 더 해야 한다 해서 조심해야 한다. prisoner는 포로. exchange는 밖에 내놓고 change 바꾸니까 교환하는 거죠. 책상이 코너, 코너니까 모서리, 구석. 그 다음에 scientific,
IC가 형용사 접미사로 뭐뭐적인 그래서 과학적인 디스커버리는 먼저 발견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wealthy, 부유한 nation, 나라죠. 그 다음에 soft, 마그린, 부드러운 마그린, glass가 유리병, free choice of course. 자, choice가 선택이었고, course가 교과목이었고, free가 자유로운 교과목 선택. 자, ticket, 입장권이 free. 뭐에서 자유로운? 돈에서 자유로우니까 무료의 이런 뜻이 되었습니다. 그죠? 네.